아버지 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? 오늘 내일 하는 거라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고? 뭐 하려고? 그냥 두고만 볼 순 없잖아. 두고 보지 않으면? 이건 안 되는 일이야.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.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야. 아버지 말년에 병수발 하시는 걸 보겠다는 거야? 뭘 하시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. 아이 정말. 제가 사려는 족보 하단하 교수님이 꽉 움켜쥐고 계세요 아버지. 뭐야?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? 그 족보를 저 아가씨가 왜 가지고 있어? 그런 일이 있어요. 아 그러면 저 집에 우리 다 뽀롱난 거잖아. 아 저 집 놓친 애들 만날 때마다 내가 명물 후에 뭐 자손으로서 어쩌고 했는데 우리가 족보 살려고 안다라는 걸 알면은 그게 그 내막까지 모를 거예요. 아 저 아가씨가 알고 있다면서? 저 아가씨하고 저만 아는 일이에요. 그런 일 집에까지 가서 떠벌릴 그런 아가씨는 아니고요. 야 그거 눈깔만한 나이야. 이거 하나 더 알아봐야 되겠다. 네? 아, 저 아가씨 입 막으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또 딴 데 가서 떠벌리면 죽도 밥도 다 안 되는 거잖아. 제가요 꽉 움켜쥐고 있는 족보 내놓으면 몇 억 챙겨주겠다고까지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한 아가씨예요. 제가 보기엔요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거 알려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성격의 소유자 같아요 저 아가씨. 아니 근데 저 아가씨는 대체 왜 남의 족보는 움켜쥐고 있다냐? 아유 씨. 말을 안 들어 이게. 이거 안 와? 안 와? 아유 씨. 내가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? 어? 오빠 내가 잘못했어. 한 번만 봐줘. 내 전화는 안 받고 이런 데서 놀고 있어? 어? 네가 사람이야? 사람이냐고. 오빠 내가 집구석에서 내 전화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지? 어? 왜 말을 안 듣냐고? 왜? 말로 하시죠. 넌 또 뭐야 이씨. 내가 오늘 끝장 보고 깜빵 간다. 오빠! 아! 일어나! 아, 오빠! 일어나! 일어나라고! 말로 하라니까! 이게 왜 남의 일을 자꾸 끼어들고 난리야. 사내 새끼가 여자를 때리고 난리야! 뭐? 새끼? 이게 아주 죽으려고 백을 쓰는구만. 아유. 남아있어? 나 이씨. 아유 씨. 이런 여자를. 야! 그건 또 뭐야 이씨. 아 이게 아닌데. 이씨. 야. 에이씨. 야. 죽음탄 걸로 영화 보여주려고요? 아 그럼 밥은 뭐로 사 먹으려고요? 설마 제가 피 같은 돈을 그렇게 무색 없이 쓰겠어요? 그럼 라디오에 사연 보냈는데 그게 뽑혔거든요. 그래서 공짜표 생겼어요. 공짜표를 보여줄 거면서 주급탄 얘기는 왜 했어요? 저기 전철역 앞에 레슨비도 박앤셀 해줬는데 집까지 모셔다 드려야 교통비라도 세이브하지 않겠어요? 박앤셀 아니니까 세워주세요. 나도 고집하면 남못지 않은 사람입니다. 아 왜? 난 못 간다고 했잖냐. 혼자 오면 벌금까지 내라는데 내가 왜 가겠냐? 없는데 어디서 조달을 해. 아 됐으니까. 알았으니까 끊어봐라.
저기. 네? 나 따귀 세 번 때렸죠? 조금 미안하기도 하죠? 아닌데요. 미안한 거 없는데요. 그럼 이건 협상이 안 되겠고. 아, 그럼 이건 어때요? 나 내일 병원 찾아가서 족법하려고 또 졸라볼 생각인데 그거 안 하는 대신 적선 한번 하는 거. 네? 아들 병 간호하느라 가뜩이나 골치 아픈 이경호 씨 귀찮게 하는 거 싫죠? 그거 당분간 자제할 테니까 작은 부탁 하나 들어주는 거 어떠냐고요? 그러면 꼬들로 봐 이거. 아, 아이씨 가만있어. 아이씨. 아이씨. 아직 부러진 데 없는 것 같아요? 군간대나? 그런데군요. 나 어려서부터 맞고 자라서 웬만한 매는 까딱 안 합니다. 자랑이십니다. 괜찮아요? 이 해봐, 이. 해봐봐. 아니, 왜 이래요? 입에서 피 나잖아. 괜찮아요. 나도 깡패 새끼들하고 매일처럼 취급받아서 웬만한 매는 까딱 마이신이니까. 자랑났어. 피. 아이, 맞긴 아까 받았는데 코피가 왜 지금 나냐. 아이. 별나 별나. 차를 앞으로 받아도 미등이 나가더만. 나 댁 도와주려다 이렇게 된 거거든.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가냐? 탈지면 사와야 할 거 아니에요? 코트로 막으려면. 참 말 곱게 해. 웬일이냐 네가? 파트너 동반 모임에 다 나타나고. 니들은 참 즐기에도 못을 논다. 우리야 뭐 할 일이 이거밖에 더 있냐. 반갑습니다. 이 자식하고 연애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습니다. 야, 너 눈 개슴치라게 뜨지 마. 조심해. 이 자식 나의 파트너 넘보는 게 취미인 놈이니까. 이 친구가 수줍음이 좀 많아. 반갑습니다. 박철진입니다. 하단합니다. 좀 묘하다 분위기. 수줍음이 많은 친구라니까.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그 시간. 오늘의 하이라이트. 오늘 오신 파트너분들의 진가를 보여주실 바로 그 시간. 오늘의 상품은 데킬라! 간만에 모임에 참석해준 친구라면 친구랄까? 왼수라면 왼수랄까? 이강석의 파트너분! 그냥 나가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진 않겠죠?
어지간하대요. 약속한 거예요. 다시 이경호 씨 병원으로 찾아가지 않겠다는 거. 대단한 박애정신이네요. 상대하기 싫은 놈 파트너로 대단한 노래 실력까지 보여주면서 이경호 씨 보호하고 싶다. 운전해도 돼요? 아까 술.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술 마셨을까 봐서요? 이젠 또 무슨 협상거리가 있을까. 오늘 같은 재미 한 번으로 끝내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. 그런 노래 어디 가서 돈 내고도 못 들어볼 텐데. 재밌으세요? 네. 고조해 죽겠지?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쌤통이다 그러고 있지? 고맙다 영희나. 미치겠다 정말.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. 내가 하숙한테 결혼하겠다고 사정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. 고맙다. 됐어. 나머지 인생 남자로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. 네 남자로 살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영희나. 내가 왜 해줘야 되냐고 내가. 나도 방 두 칸짜리 전세 정도에선 살고 싶단 말이야. 그게 그렇게 거창한 꿈이야? 어? 그게 그렇게 거창한 꿈이냐고. 말이 되냐고 말이. 병든 새 엄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지. 한두 번이면 말도 안 해.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양반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.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말이야. 해도 너무하신다 이거지 내 말은. 내 말 좀 듣지? 그러면 너 내 말 들었냐? 됐어. 댁은 댁말 하쇼. 난 내 말 할 테니까. 내 말이. 난 정말 징글징글하게. 이건 징그러운 정도가 아니라고. 이거 정말 무서운 사건이야 이거야. 선생님이 첫사랑 얘기 해줄까? 아니야. 나 영어 못한다. 영어도 못하면서 수업까지 대충한다고 애들이 다 싫어요. 열심히 수업하면 애들이 더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? 솔직히 선생님은 열심히 하든 말든 마찬가지네요. 네, 재밌네요 영화. 집에 일찍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 뺏은 거 아니에요? 사모님이 기다리시는데. 저랑 같이 영화 보시는 게 거북하신 것 같아서요.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. 무릎까지 꿇으셨잖아요. 봤어요?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요. 그날 오진아 씨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날 그 사람 미국으로 떠났어요. 여행 가신 거예요? 아주 갔어요. 왜요? 착한 분이시잖아요 아저씨.
착한 게 지겨웠나 봐요. 저기요. 네. 그냥 둘이 있을 땐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돼요? 편한 대로 해요. 당신이 알아? 아냐고. 병든 새어머니를 맡게 생긴 이 기막힌 심정을 아냔 말이야. 그러는 대근 아냐? 이 나이까지 동생들 직근형으로 대출 좀 쑤셔갖고 있는 이 심정을 아냐고. 난 정말 그 아줌마가 너무너무 싫단 말이야. 나 정말 우리 식구들이 너무너무 싫다니까. 그러면서 우리 한 잔 더 하실래요? 무슨 의미? 우리 국장이 짝짝 맞잖아. 맞기 뭐가 바지 양반아. 서로 딴 맘을 주절거렸는데. 그러니까 서로 무슨 말 하는지 신경 안 쓰고 떠들어대기가 쉽냐 그거야. 그런가? 그렇지. 내가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말이 잘 되게 본 적이 없어. 이 양반이 어디다 손을 올리고 난리야? 나 지금 술 먹었다고 찝쩍다는 거야? 뭐 찝쩍? 야, 내가 술 먹었지 약 먹었냐? 근데 왜 멀쩡한 처녀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난리야? 멀쩡한 처녀? 여자였나? 이 양반이 지금 내가 남자냐? 남자야? 그러게. 남자로는 안 보이는데 왜 여자로도 안 보이냐? 희한하네. 내가 할머니라도 치마만 두르면 껄떡대는 놈인데. 이런 인간이 다 있어? 에이, 당신은 날 남자로 보는구나. 내가 미쳤다. 댁을 또 상대하고 있으니 내가 뭐가 쉬었다? 쉬었어! 뒤에서 보니까 여자처럼도 보인다. 너무 실망 마셔. 댁도 여자로 봐주는 남자나 나타나겠지 뭐. 아이씨, 저걸 그냥 씨. 참자 참어. 내가 멋 같지도 않은 인간 조폐고 옷 벗느니 참는다 참아. 근데 내가 장담은 못해. 야! 야, 민중의 지팡이가 민간인을 패냐?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나기나마 해, 당신. 나 그날로 옷 벗는다. 벗어! 난 당신 여자를 안 보인다니까. 씨, 저기. 야! 싫다니까 왜 그래, 정말! 야! 야! 이강서, 너 뭐 하는 거냐? 점심도 끝났으니 할 얘기가 있으면 해보게. 무슨 말인가? 회사 일인가? 아닙니다. 그럼? 저 이영인 실장하고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 얘기는 없던 걸로 하지 않았나? 해야겠습니다, 결혼. 이미 끝난 얘기일세. 그 사람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. 하태현 과장님이 저한테 불만 많으시죠? 다혈 찌른 사람이라 무리하게 굴었을 겁니다. 성격이니 이해를 해주십시오. 10분 차이 쌍둥이라고 하던데 성격이 많이 다르신 것 같더군요.
저처럼 답답한 인간은 아닙니다, 제 동생. 전 같이 일하기가 하 실장님 쪽이 훨씬 편한데요. 그러시다면 다행이지만 가끔 제 동생 놈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사는 제 자신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.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뜻으로 들리는군요. 나가보겠습니다. 삼남매가 묘하게 각각이군. 널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? 다른 데로 눈 돌려. 그럼 보일 거야.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다. 뭐라고? 사실대로. 나 애가 졌다고? 진짜 놔두고서 못 살겠다. 아, 그럼 어쩌냐. 그 말씀 안 드리곤 해결 방법이 없는데. 회장님 기절 안 하셨어?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앉아만 계시더라. 우리가 회장님 수명 줄여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. 나도 면목은 없는데 하는 수 없잖아. 식구들도 다 알게 되는 거야? 아버님은 아시는 선에서 밀고 나가보려고. 화가상 펄쩍펄쩍 뛸 텐데. 할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그 녀석도 별 수 없을 거야. 제발 하과장만이라도 몰랐으면 좋겠다. 나중에는 알게 될 텐데 뭘. 알게 될 때 알게 되더라도 말이야. 결혼 전에 하과장한테 책 잡히고 들어가는 거 나 정말 죽기보다 싫단 말이야. 무슨 말씀이신데요 오빠? 일요일이라서 낮잠이나 실컷 자려고 그랬더니. 너희들 아버지 말이다. 결혼을 해야 할 것 같구나. 이영인 실장하고. 오빠! 잘 생각하셨어요! 할아버지 말도 안 돼요!